경기도와 경기도의회, 경기도교육청 등 5개 기관이 18일 오늘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비롯한 교육협력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공식 합의했습니다. 정례회에선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 인상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 두 건도 채택해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이날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보듬는 경기도를 만들자는 뜻을 밝혔습니다.